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 100여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수당.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현재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동수당도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생후 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민겸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우리 민겸이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차곡차곡 잘 모아서 우리 민겸이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잘 쓰겠습니다. 5살 민성이를 키우는 베트남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성남에서 다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아동수당은? 수당 나오는 날이면 이젠 애들이 더 먼저 말해요. 치킨 사달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엔 치킨데이가 생겨났죠. 아이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아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